와우! 진짜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가 아주 필요한 물건들만 사가지고 온 택배 뜯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부 다 제 돈 주고 산 100% 사비로 된 택배 뜯기 콘텐츠고요. 뭘 이렇게 많이 시켰나, 이거를 시킨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나. 오늘 똥머리가 약간 궁뎅이 모양이에요. 그거는 뭐지? 털인가? 제가 뭘 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는 택배 뜯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우선 제가 칼질을 해서 택배를 다 뜯어놓긴 했거든요? 나 뭘 샀더라? 삐아 블러 틴트, 인생도시, 새벽도시 이렇게 두 가지를 샀네요. 사실 언제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되게 깔끔하게 생겼는데? 제가 삐아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거의 한두 개 색상 정도는 항상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삐아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가성비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틴트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자주 바꿔주는 편이에요. 하나는 오렌지빛? 나는 코랄이고 하나는 조금 다홍빛? 와, 바로 착색되는 거 봐. 안녕. 안녕. 다음은 대싱 디바라고 적혀져 있는 박스입니다. 제가 오늘도 대싱 디바 사용했어요. 영상 찍을 때마다 네일을 바꾸는 편이라서 이걸 매번 네일을 받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싱 디바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거의 한 통씩 쓰니까 되게 자주 시키거든요. 그리고 신제품이 엄청 자주 나와요. 세 가지 디자인이 예뻐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했네요. 잘 골랐는데? 이쁜데? 첫 번째는 글리터 네일이 들어가 있는 연보랏빛 컬러 라벤더 신트? 라벤더 신트라고 적혀져 있는데 아무튼 라벤더빛 컬러고요. 두 번째 컬렉션은 마블이 들어가 있는 핑크빛 컬렉션이에요. 베이지 핑크 같은 느낌인데 이름도 베이지 콩테. 마지막으로 산 건 그린이랑 코랄 골드빛이 들어간 컬렉션이에요. 보타닉 가든이라는 컬렉션이네요. 이거 되게 예쁘다. 저는 이거 색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요. 제가 두 통이나 주문을 했네요. 전혀 기억이 안 나. 무슨 봉다리가 들어있네? 헤어핀. 이건 뭐지? 이 똥머리 아니면 집게 머리에 완전 꽂혀가지고 제가 집게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컬러만 다르게 해서 두 개를 샀고요. 그냥 이렇게 쓱 집어주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귀걸이를 샀네요. 어? 내 네일이랑 좀 잘 어울리는데? 잘 샀다. 다음은 과한데? 왜 산 거지? 나쁘지 않아. 뭐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죠? 이거는 그거! 곱창! 곱창이 저희 엄마 세대 때 유행했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또 돌아와서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는 안에 이렇게 진주가 뾰로롱 들어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쓱 넣으면 되는 제품이네요. 이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제품인데? 이걸 내가 샀다고? 이거 사은품 아닌가? 사은품? 아니야. 근데 이렇게 큰 걸 사은품으로 줄 리가 없는데. 별 쓸데없는 걸 다 샀네. 필요한 물건들만. 다음은 오! 와우! 제가 쓰는 게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완전 순정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케이스도 없고. 그래서 지인들이 와 진짜 겁 없이 쓴다, 이것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좀 칙칙하기도 하고 그래서 케이스를 샀습니다. 손가락을 끼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기울여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되게 색깔도 그렇고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에서 그냥 보고 샀는데. 그리고 와우! 수채화 동양화 키트? 네, 그거 구매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클래스 101 광고를 보고 살까 했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키트만 찾으면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배워서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키트만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전공이 시각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오랜만에 시작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컬러의 반바지를 두 개 샀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체 저의 어떤 자아가 이걸 주문했을까요? 뭐 빨간색, 파란색, 제가 반바지를 입던 게 없어져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어디 처박혀 있겠죠? 그래서 반바지를 주문한 것 같습니다. 뭐 안에 조절할 수 있는 끈도 있고 고무줄도 짱짱하고 괜찮네요. 다음은 또 옷이네요. 어? 아 이거 그분이 모델하시는 브랜드인데 야노시오! 야노시오님이 모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제가 요즘 테니스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배우려고 운동 시작한 기념으로 운동복을 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샀냐 나.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운동하는 시간보다 운동복 고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반팔 티셔츠 샀고요. 반팔 티셔츠 2번. 반바지 또 샀어. 반바지 왜 이렇게 많이 샀지? 근데 이게 훨씬 좀 편해 보이긴 하네요. 아까 그 샀던 다른 브랜드보다는 좀 더 운동복에 가까운. 이거는 브라탑! 브라탑 샀고요. 이것도 STL 제품입니다. 안에 패드를 탈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이네요. 와! 네, 꽃무늬 원피스를 샀네요. 어깨 쪽에 셔링 퍼프가 달린 그런 플로럴 원피스입니다. 진짜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 꽃놀이를 가고 싶은데 꽃을 보러 가지 못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꽃 보러 가고 싶다. 화사하게, 샤랄라하게. 근데 이것도 재질이 되게 얇아서 여름까지 쭉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다음은 드론기 빈티지 티포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기다린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죠? 아이코나 빈티지 라인이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11만원인가? 조금 할인을 해서 구매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마 하늘색, 그린, 화이트, 블랙? 뭐 이렇게 있나? 아무튼 제 기억엔 그런데 저는 그린 컬러를 구매했고요. 제가 결혼할 때 청소기 사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티포트가 있었는데 이걸로 바꾸니까 집의 인테리어가 확 살고 부엌도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저는 차를 잘 안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해야 컵라면 물 끓일 때 쓰겠지만 뭐 그래도 만족합니다. 다음은 이니스프리에서 제가 주문을 한 거고요. 아이브로우 펜슬 이니스프리 스키니 브라우 펜슬 4호 그리고 파우더 퍼프. 제가 포어블러 파우더 이거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프를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샀습니다. 와 드디어 진짜 필요한 제품. 다음은 또 꽂혀가지고 산 체육복 스타일. 그거랑 반바지 스타일의 레깅스가 세트로 온 제품이에요. 이거 골지 레깅스 쫀쫀하고 좋네요. 제가 두두 산책시킬 때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람막이랑 레깅스를 새로 들여왔습니다. 요거는 반지네요, 반지. 이런 건 여러 개 사두면 믹스매치 하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볼드한 링을 좋아해서 이번에도 사봤습니다. 와우. 자, 여름에는 실내 에어컨이 너무 많이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여름에도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가디건 샀습니다. 다음은 짜자잔! 나이키 운동화를 새로 샀습니다. 이거는 나이키 베이퍼맥스 360이라는 모델이고요. 저는 화이트로 구매를 했어요. 지금 국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화이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블랙만 있어서 더 이상 화이트는 안 들어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동안은 되게 인기가 많았던 라인이에요. 240 신는데 245로 저는 주문을 했고요. US 7.5 사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 발이 쉽게 커 보이는데 발이 커 보이지도 않고 키 높이는 당연히 되고요. 청바지나 레깅스 반바지 좀 어디에 착용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주문을 했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샀습니다. 와우. 이거는 탄준 블랙이에요. 제가 탄준 운동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지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한 6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그리고 두두랑 산책을 나가면 어찌나 개똥이 많은지 정말 같은 견주로서 부끄럽습니다. 제발 개똥 좀 치웁시다. 이 탄준 블랙은 완전 가볍고 여름에 신기 좋은 그런 라인이라서 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마지막 박스는요. 네, 이거는 단백질 초코볼이라고 막 광고하길래 샀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것도 이야기가 긴데 원래 7kg 정도 쪘다가 6kg 빼고 유지하다가 다시 3kg 정도 찐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뮤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일 끝나면 그냥 바로 밀가루 음식 땡기고 단 거 땡기고 뭐 좀 자극적인 거 먹고 싶고 제가 마사지를 열심히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살찐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오리지널인가? 밀크인가? 그렇고 민트 맛
민초 짜잔! 이렇게 해서 제 돈 주고 산 택배 뜯기 한번 해봤는데요. 하,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저의 택배 뜯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